이 기계는 RX 570 대동에서 나온 트랙터, RX 모델이 RX 570 트랙터인데, 이게 어제 사실은 어제 시동이 안 된다고 출장을 나와서 배터리를 이제 교환해 놓고 갔던 트랙터입니다. 근데 어제 충전 전압을 재보니까 충전이 안 나와서 발전기를 지금 이제 교환하려고 발전기를 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어제 제가 배터리를 어제 교환해 놨고, 어제 보니까 단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 단자 상태도 안 좋고, 어제 안전히 이게 흰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여기 점검창에 흰색이면은 교환입니다. 교환 여기 써 있죠. 그래서 교환을 해 놓은 상태고, 일단은 한번 충전이 지금 고장난 발전기인데, 요놈입니다. 요놈 발전기인데, 한번 시동 걸어서 한번 충전 잡으러 한번 재볼게요. 이제 충전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아, 지금은 검은색 플러그는 마이너스 찍으시고, 빨간색은 플러스 찍으시면은, 그리고 나서 DC 직류에 돌려놓으시면은, 지금 시동 걸렸는데도 11.93V인데요. 93이면은 충전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한 14.5V가 나와야 됩니다. 14V 이상이. 그리고 라이트를 다 켜거나 전기 부하를 다 줬을 때 정상적인 전압은 13.5V 이상이 나와야지 이 발전기, 배터리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지금 고장이 났죠? 11.93V. 네, 발전기를 교환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발전기를 탈거 분해하기 전에 이 배터리를부터 분해해 놔야 되는데, 이 주의할 점은 이걸 빼기 전에 키를 반드시 오프로 해 놔야 됩니다. 오프로 안해 놓고 키를 돌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 띄게 되면은 이 서지 전압이 발생해 가지고 이 컴퓨터 쪽으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심하면은 ECU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탈거해 볼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탈거를 했습니다. 탄건 여기 있고, 이게 부품, 신품. 이제 다시 장착을 해볼게요. 아까 선관 전압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배선을 한번 까보니까 여기가 지금 검게 그슬러가지고 녹았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저쪽 불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불량이 일어나면 이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탄 겁니다, 여기가. 이걸 단자를 잘라내고 다른 단자 새 걸로 한번 이식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이식하고, 여기 이제 납땜을 했어요. 납땜. 납땜은 좀뭐안 좋게 됐는데, 납땜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터보 라이트불로 뒤졌어요. 그냥 뒤지니까 또 되네. 지금 다 교체하고 충전 전압을 쟀는데, 충전 전압이 12.5V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관 전압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보니까 선관 전압이 배터리 B 플러스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쟀을 때 선관 전압이 한 2V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선관 전압 단자를 바꾸고 났는데도 지금 선관 전압 2V 생기길래, 사실 찾아보니까 라인을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커튼에 터 하나 있고, 여기는 접촉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 라제더 앞에 보시면은 캡이 있고, 보면은 요 60A 이 충전 표시죠, 번개. 요게 지금 요 배터리하고 얘를 거쳐서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인데, 지금 얘를 빼보니까 지금 앞면에는 약간 그을린 자국이 있더라고, 왼쪽에 보면은. 그래서 뒤쪽을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고무, 요거 고무가 녹아가지고 땡그랗게 말려 있어요. 지금 이게 말려 있는, 왜 말려 있냐면은 이게 지금 접촉 불량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이 고무가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V의 전기, 저기서 14V의 전기가 오더라도 여기서 2V 전기가 다운이 되고 12V 전기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2V가 여기서 잡아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충전이 덜 나온 거였어요. 일단은 뭐 이 발전기 나간 이유는 요 접촉 불량하고 얘하고 지금 요 단자 비단자, 이게 접촉 불량이 안 좋아서 이게 발전기가 나간 것 같아요. 발전기도 충전을 빨리 하고 쉴 때 쉬고 또 일할 때 일하고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이게 수명이 오래 가는데, 접촉 불량이 일어나니까 충전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이게 충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기도 나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요걸 주문해 가지고 오늘은 철수하고 주문해서 또 내일 와야겠네요. 지금 요 이제 스로플 휘지를, 예. 요거 이제 새거를 이제 가져와서, 예. 한번 조립을, 말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새거 이제 주문한 이제 슬로브로 휴즈인데, 이제 이 슬로브로 휴즈는 이 타입이 지금 두 타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신형 타입이고 요게 구형. 신형은 요 지금 볼트로 조여서 이렇게 꽉 조이면은 이게 접촉력이 좋고 아무래도 더 낫겠죠. 꽉 조여주면은. 근데 요거 같은 경우 구형은 그 단자에 그냥 끼는 타입이라, 이제 예를 들면 이 반대편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요걸로 대신해서 똑같은 거에 생기거나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보시면은, 아,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요게 지금 여기 꼬이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꽂게 돼 있거든요. 이 접어놓은 이 탄성에 의해서만 이게 꽂혀지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아, 예. 예. 그리고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열이, 예, 이제, 예, 이러면, 예. 접촉 면도 적고, 예. 이게 누르는 이제 압이핌도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열이 쉽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대체 개선품으로 나온 게 요건데, 이게는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하는 커먼 네일 엔진에서는 구형을 꽂게 되면은 오래 쓰지도 못하고 열로 인해서, 아, 접촉 부위가, 예, 검게 타거나 요 부위, 요런 고무가 금방 녹게 돼요. 예. 그 예전 브란자 타입 엔진에서는 50A 발전기가 50A 정도 용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형 휴즈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요새 이제 커먼 네일 엔진에서는 미션, 작업 등 유압을 정기적으로 제어하는 트랙터이기 때문에, 한 50A 이상의 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즈를 구형으로 개조해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착된 발전기는 75A 용인데, 아무래도 50A보다는 엔진 브란자 타입보다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요 타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까지 원래 같이 보내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뭐 이게 없는지 휴지 좀 한번 하더라고. 아주 소중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깔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됐고 넣으시고. 예, 이제 이렇게 다 조립을 해놨고요. 이쁘게 잘 해놨네. 이쁘게 잘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충전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아, 지금 충전 전압이 13.9V, 14V가 조금 안 나오는데 14V 정상적인 거라면 14V 이상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덜 나, 좀 덜 나오는 거야 이게. 자, 한번 그러면은 좀 한번 배선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관 전압을 한번 측정해볼게요. 검은색 트러블을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 찍으시고, 이 빨간색 트러블을 발전기 비단자. 지금 선관 전압이 0.6V, 0.5V 나오는데, 이 원래 0.2V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정상인데, 지금 어디, 요걸 수리했지만, 지금 다른 어디 배선에 지금 저항 성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른 저항 성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0V니까 도착이 아주 좋은 거고. 실전을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예. 제가 추가금 비슷하게 찍어보시면 지금 0.009V. 예. 여기까지는 배선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면 수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오고 있죠? 그 수준을 이렇게 한번 다음 측정해볼게요. 0.2V. 예. 0.2V면 지금 뭐 여기까지는 거의 0.5V까지 나오네요. 그러면 휴즈, 지금 이 휴즈 부분에서 지금 저항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를 한번 납땜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납땜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납땜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선관 전압을 측정해 볼게요. 0.1V 정도 떨어졌고요. 그 밑에 배선을 찍어보실게요. 아까 0.2V까지 나왔는데 0. 지금 한 1, 뭐 아니면 5V, 0.15V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 0.5V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러면 여기 배터리에서 한번 배터리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0.3V, 0.2V. 이 정도면은 뭐 원래 정상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더 떨어뜨리려면은 붉은 선을 배터리로 직접 연결하면은 좀 더 떨어지긴 한데 그러면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전 전압을 한번 다시 측정해 볼게요. 이제 지금 배선 납땜을 해주고 나서 선관 전압을 줄이고 나서 다시 충전 전압을 측정하는 건데 지금 14.1 정상으로 돌아왔죠. 요 정도면 정상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작업등 라이트 켜서 부하를 줘가지고 몇 볼트까지 나오나 한번 전 충전 전압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등, 라이트, 에어컨,
지금 전기 부하를 다 줬는데도 지금 13.5V 이상 나오죠? 예. 13.5V 이상 나오면은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리하실 때 이 충전 전압만 보지 마시고 충전 전압이 약간 떨어졌다 그러면은 상관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그 배선에 저항 성분을 없애주셔야지 이게 완전한 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수리가 잘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 선관 전압도 측정을 해봐야 돼요. 배터리 마이너스하고 엔진하고 또 샷시 하고 측정을 해서 0.2V, 1V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 정상이에요. 마이너스 선관 전압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나 정상적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플러스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제 다 달렸습니다. 네. 네.